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이제 뭐 오늘 그 유난히 시험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9급하고 7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1차하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시험지가 막세 개가 쏟아지다 보니까 경찰은 저희들이 이제 뭐 시험 끝나자마자 뭐 10분 만에 가답안을 냈습니다마는 서울시 9급하고 서울시 7급은 뭐 가답안 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연구실로 워낙 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해설 강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한신데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뭐세 개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좀어 그냥 좀 어려웠던 문제 위주로 총평과 어려웠던 문제 위주로 간략하게 한 20분 내외로 제가 해설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난이도. 솔직히 작년 1차나 2차에 비하면 조금 더 무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경찰 시험의 난이도가 이제 2016년 2차를 제외한다면 지금 이제 대체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시험에 뛰어드는 어떤 수험생들은 점점 이제 우수한 자원들이 이제 경찰에 많이 뛰어들게 되고, 그다음 이제 뽑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컷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남경은 85점에서 90점 정도면 충분히 뭐 어떤 지역은 85점 맞고도 다 붙는 분위기일 거고, 그다음 이제 조금 이제 경기 남부나 서울청이나 이렇게 컷이 좀 높은 데는 남경이라고 하더라도 90점 정도는 받아야만 좀 안심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경은 자 물론 이제 어떤 지역은 여경은 이제 90점 맞고 붙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좀 컷이 높은 청들 있죠. 이 컷이 높은 청들은 95점은 받아야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카페에도 보니까 뭐 만점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밑에다가 이제 뭐 놀랍고 신비한 공부는 이제 그만, 믿음 천국 불신주옥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진짜 경찰에 대해서는 졸라게 문제 의식이 많습니다. 제가 저희들은 이제 원래 이제 경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포커스를 잡고 강의를 한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작년 1차나 작년 2차를 치면서 자, 경찰 준비생들이 이제 우리 강의를 유난히 많이 듣더라고요. 작년 2차 여권 통문을 적중한 게 아마 결정 타겠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뭐 윌아무개 경찰학원, 그다음에 경아무개 경찰학원, 남아무개 경찰학원, 내아무개 경찰학원 경찰 전문 학원이 어떻게 나보다 정보가 느릴 수가 있어? 야, 난 경찰 전문으로 강의하는 사람도 아닌데, 작년 5월 달에 경감 바뀌어서 작년 2차부터 기존의 경찰의 그 올드한 스타일의 문제를 안 내고 있다. 올해 1차나 올해 2차는 빡세운 문제가 안 나온다.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경찰 전용 모의고사를 올해부터 안 한다 그랬잖아. 그렇지? 내가 좀 빡세형 문제 낸적 봤어? 올해부터는 내가 빡세형 문제 안 내거든. 왜? 작년 경찰 2차 보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경찰청에서 뭐, 합격생들을 통해서 이제 흘러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좀 듣고, 아! 경찰 한국사는 스타일이 바뀌었다. 기존처럼 올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빡세형 내고, 아주 왕짜증 지저분하게 내는 게 아니라, 나름 깔끔하게 내고, 뭐 국가직 지방직까지는 아니지만 좀 서울시하고 좀 비슷하게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자 경찰 준비생들한테 우리 카페에도 뭐 우리 사이트에도 몇천 명이 듣잖아요. 근데 걔들한테 박수영 기존에 올드하게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나랑 상담한 사람들 경찰 준비생들 정말 수백 명이 나랑 전화 상담하지만 내가 걔네들한테 뭐라 그랬어? 박수영 문제나 이렇게 올드하게 나올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 사람 일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장담하건대 올해 1차, 2차 깔끔하게 빡센 문제 안 나온다. 그런데 너희들 경찰 학원에서 우리 카페나 우리 사이트에다 맨날 모의고사 뭐 윌아무개 악명 높은 윌아무개 경찰 학원 모의고사 빡세형만 줄줄이 있는 그거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뭐라 그랬어? 이딴 거 풀지 말라 그랬지. 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런 거 풀면 그래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안 푸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지.
스타일이 전혀 안 맞는 모의고사를 왜 풀고 지랄이시냐고. 그러면 공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참 답답하네. 내가 그래서 우리 카페에 있는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 경찰 학원에 있는 그 거지 같은 완성도 떨어지고 뭐 박스형 졸라내고 그런 모의고사 내가 풀지 말라 그랬지 내가. 안 나오잖아 지금. 안 나오잖아. 이 사람들이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특징은 원래 경찰이 근현대사 문제가 한 6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5문제 좀 더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는 10번 호기가. 솔직히 이건 저도 뭐 적중을 못했습니다.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임진왜란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렵죠. 이 두 문제를 제외하면 솔직히 요 10번하고 13번 10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정답 될 리는 없잖아. 최영 아니면 이성계 아니야. 최영이나 이성계 둘 중에 한 사람 찍어서 맞은 사람은 5점 벌은 거고 틀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마 보니까 초반에 반응을 보니까 이성계 찍어서 틀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뭐 이건 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걸 또 한 이틀 사흘 지나고 나면 특정 강사들이 슬그머니 지 교재나 지가 옛날 모의고사 어디 있던 거 슬쩍 꺼내갖고 자기가 적중했다고 홍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단언컨대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저는 제가 호기가 적중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뭐 최영과 이성계 둘 중에 뭐 여러분들이 뭐 최영 하면 강직한 무장이니까 당시 이성계는 이런 한시를 지을 정도의 학문적 수준이 안 됩니다. 이성계 저 변방의 무장 출신이고 체계적인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최영의 시라고 이제 느낌 확 와야 되는 거지. 아무튼 간에 뭐 제가 적중을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임진왜란 이것도 뭡니까? 선택지 두 개 정도로는 압축이 되는데 정답을 확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옥포의 전이 5월달인데 자 5월 2일날 한양성이 함락됐단 말이야. 그런데 평양성이 함락된 게 상식적으로 그 5월달에 평양성이 그럼 일본군의 진군 속도가 막 당시에 뭐 비행기 타고 진군하나? 탱크 타고 진군하나? 상식적으로 이 일본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것이 한양을 함락시킨 것보다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 뒤겠지. 이런 정도를 좀 짱구를 좀 굴려보면 아 이게 옥포해전이 먼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제가 아마도 만점과 95점과 90점을 갈랐을 거예요. 나머지 18문제는 솔직히 살짝 함정을 걸어놨지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쌤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뭐 1번 문제 뭐 뻔할 뻔짜죠. 이런 문제 틀리시면 이건 단순 실수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 이미 여주 흔합니나 부여 성공리나 변홍사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번도 역시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초기국가 뭐 이것도 정답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마찬가지죠. 3번 틀린 사람들은 단순 실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뭐 4번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뭐 최치원 같은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이 개혁안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5번 문제 있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이건 이제 난이도가 하는 아니고 난이도가 중과 하 사이죠. 중과 하 사이입니다. 자 요거는 뭐 6대 성종이죠. 최숙룡 힘은 18조니까 6대 성종이야. 근데 이거는 뭐 선택지를 활용해 줘야 되겠죠. 우리 기본서에도 2년 전 3년 전에 뭐 무산계 문산계 요거 넣어놨다가 제가 설마 이게 나오겠어? 라고 뺐죠. 작년에 뺐습니다. 작년에 뺐는데 아무튼 간에 뭐 그거 모른다 치더라도 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4개 선택지 중에서 3개 선택지만 정확하게 알면 정답 도출될 가능성 90%라고 했죠.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태조 왕건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누굽니까?
4대 광존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누굽니까? 4대 광존이죠. 이미 여러 번 기출된 지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답될 게 몇 번밖에 없습니까? 3번밖에 없죠. 알겠죠? 그래서 자, 요 5번 문제는 자, 뭐라고? 살짝 생각 좀 해보셔야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6번 문제는 뭐 상수리 제도가 아니라 긴 제도죠. 단순 말장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7번 문제는 뭐 난이도가 중짜리는 아니고 난이도가 중과 하 사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난이도가 중과 하 사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뭐 쌤 이런 연도까지 다 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 최씨 무신직공기의 학문 과정을 이해하는 문제잖아. 여기서 연도 외워야 될 거 뭐밖에 없어? 1, 2, 3, 4 이거밖에 없지. 맞냐? 자, 그러면 갑니다.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뭐야? 1, 2, 3, 4. 디귿이 제일 빠르지. 그 다음에 그리고 15년 동안의 노력 끝에 자, 이런 뭐라고? 자, 팔만대장경을 완성했다. 팔만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했다도 아니고 완성했다니까 당연히 디귿 다음에 니은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1270년에 기역, 개경환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여러분 충렬왕 때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했으니까 리을로 가야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디귿과 니은 알겠죠? 요 디귿과 니은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5번과 7번은 살짝 어려운 거죠. 살짝.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8번 문제는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균형미가 뛰어난 걸작이다. 이게 틀린 거죠. 사진자료 한번 보면 몰라? 관촉사 은진미륵 사진 뭐라?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왜 PPT를 쓰겠어? 자, 뭐라고? 그렇죠. 균형미는 떨어지죠. 그 지방 호족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인체의 비례가 확 깨져 있죠. 당신도 그런 사람 봤어? 은진미륵 같은 그런 사람 실제로 봤어? 그러면 아마 저 뭐 TV에도 여러 번 나왔을 텐데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 인체의 비례가 맞지 않는 거지. 그 지방 호족의 얼굴을 하고 있는 지방 문화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 있지. 그렇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갑니다. 9번은 이제 뭐 자, 공민왕 부부가 안동 복주로 피난 간 건 뭐 때문에? 그렇죠. 홍건적의 2차 침입대죠. 1361년. 그래서 단순 말장난 친 거지. 박스형 개수 고르는 문제만 안 나왔다 뿐이지. 자, 솔직히 경찰다운 좀 지저분한 약간 뭐 말장난 치는 스타일은 여전히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비교를 해보면 서울시 7급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아니 서울시 9급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1, 2, 3, 4번을 딱 봤을 때 뭐 4번은 뭐 정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최무선 그러니까 2번과 4번이 정답될 리는 없단 말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10번 이건 뭡니까? 그렇죠. 난이도가 중과 상 사이죠. 선택지 두 개로는 압축이 되는데 뭐 솔직히 이성계 아니면 최형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구의 시일까? 자, 우리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국충정의 대명사가 누구야? 고려 말에 우국충정의 대명사가 누구야? 최영 장군 아니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최영을 답쳐야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1번이 정답 아닐까? 아니, 이성계는 저 변방 오랑캐 출신 무장인데 이성계가 이런 한시를 멋들어지게 지을 정도의 학문적 수준이 됐을까? 내가 봤을 때 이성계 거의 좀 약간 좀 되게 좀 학문적으로는 졸라 무식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아우 내가 항상 그러잖아. 선택지 둘 중에서 뭐가 더 합리적인 정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제가 가리킨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왜 호기가가 교재 없냐라고 비난하시면 제가 그 비난은 받아야 되겠지만 저로서도 좀 약간의 좀 항변은 있다는 거죠. 설마 이걸 수업 시간에 강조했다고 나서는 강사가 있겠어? 그 사람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사기꾼이야. 자, 갑니다. 이제 11번은 요거 뭐 우리 경찰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대로 다시 낸 거죠. 자, 여러분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지주제가 점차 확산되었다. 지배층의 토지견병이 점차 확산되었다. 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동그라미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면 자, 여러분 속과의 초시 그 다음에 문과의 초시는 도별로 인구비례를 주었지만 복시의 경우에는 인구비례를 두지 않았죠. 이것도 단순 말장난입니다. 지금 다 지금 말장난 치고 있는 거죠. 박스형만 안 나왔다 뿐이지 옛날에 말장난 치는 스타일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가 이게 난이도가 중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봐봐요. 여러분들이 니은과 기역은 자, 니은이 뭐예요? 이게 1592년 4월 13일 날 일본군이 뭡니까? 부산포를 침략한 그날 있었던 전투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역은 신립장군이 탕금대에서 싸웠으나 패했다. 이렇게 니은 기역 가야 되는 건 이건 확실하단 말이야. 그럼 정답은 2번, 4번 둘 중에 하나지. 과연 옥포해전이 빠르냐? 평양성 탈환, 그러니까 평양성 왜군의 평양성 점령이 빠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지. 자, 옥포해전은 최초의 이순신 수군의 최초의 승리죠. 일본군이 침략한 지 한 달 만에 이순신 장군이 자, 여러분 옥포에서 뭡니까? 일본 수군을 규모는 작지만 다섯 척 정도를 격파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한양이 5월, 그러니까 이제 이날이 옥포해전이 음력으로 5월 7일이에요. 그 다음 이제 한양이 5월 2일 날 떨어졌죠. 그럼 상식적으로 평양성이 함락된 건 자, 이런 뭡니까? 음력으로 6월 정도 가서 평양성이 6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평양성을 여러 차례 공격을 했는데 실제로 점령을 한 건 음력으로 7월 달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아마 1번,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고민을 좀 했을 텐데 상식적으로 한양성이 함락된 날을 기억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자, 뭐가 더 빠르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디귿이 더 빠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디귿과 그 다음에 리을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요 10번하고 13번은 둘 중에 하나로는 압축을 시켰을 텐데 더 이상 정답을 확정하기가 고민이 조금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4번 문제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여러분 뭐라고? 청나라를 중화로 본다. 이 호로는 기본적으로 멸망한 명나라를 중화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명나라 또 말장난 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5번. 15번은 작년에 경찰 1차에 나왔던 문제랑 아주 비슷한 문제죠. 아주 비슷한 문제입니다. 계속 지금 재탕 쓰고 있는 거죠. 병자호란 문제 또 재탕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인조반정 바로 다음에 이괄의 난이고 이괄의 난이 정묘호란의 배경이고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지. 흐름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란 말이지. 작년에 그 가도 사건 나온 문제잖아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는 이제 흥선대원군이니까 뭐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폐지했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뭐 우리 서울시 7급, 그러니까 서울시 9급 문제 베낀 거네요. 자, 정답은 쉽게 3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48번. 8번. 18번. 자, 여러분 18번 문제가 살짝 자, 뭡니까? 난이도가 중과 하 사이죠. 사부님이 절대 사료라고 하는 수, 뭐 물론 20강짜리 파이널 압축정 내에서도 제가 강조를 하지만 내가 뭐라 그랬지? 이건 한국사의 절대 사료 중에 절대 사료라고 그랬지. 교육과 산업은 자, 이런 뭐라고 국력을 기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있다. 1906년 탄생한 뭐라고
대한자강의 설립 취지서란 말이야. 그러면 대한자강의 이전에 설립된 걸 고르라는 거니까. 자, 뭡니까? 대한자강의 전신이 헌정연구회 아니야. 근데 이제 보안에는 1904년이니까 뭐 당연히 3번이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18번에서 이게 대한자강의 설립 취지서라고 하는 걸 뽑아준 게 핵심이겠지.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19번은 뭐 단순 말장난이고, 중추원은 3.1운동 때까지 단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20번 문제가 살짝 난이도가 중과 하 사이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거 쌤이 평상시에 많이 강조하는 문제죠. 43년에 카이로서는 기억이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쌤이 건국동맹은 절대연도라고 그랬습니다. 일제가 폐망하기 바로 1년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 니은으로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리을. 카얄포 아니야, 이 카얄포.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뭡니까? 디귿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렇죠? 은근히 20번 틀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공부 부족이죠. 공부 안 하신 분들이죠. 기출도 여러 번 됐고, 특히 이게 경관이 여러 번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자, 결국 수문제를 뜯어보면 10번과 13번에서 살짝 변별력을 줬다는 거죠. 10번과 13번을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정답을 고른 사람들은 아마 만점이 똑 떨어졌을 거고, 10번과 13번 중에서 까딱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95점이 나왔을 겁니다. 95점이나 90점까지 밀렸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릴 리가 없는 문제죠.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아마도 올라있는 작년 그 경찰 2차 그 아마 해설 강의 한번 지금 다시 찾아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 2차 해설 강의 할 때도 경찰 준비생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제발 멍청하게 어떻게 경찰 전문 강의를 하지 않는 나보다도 정보가 더 엉터리냐고. 이번에도 우리 연구실에 암흑의 자기네 경찰 학원 팀장 선생님이 이번에 박스형 문제 졸라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이거 사실입니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경암흑의 학원, 윌암흑의 학원 학생들이 저한테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안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찰 전문학 학원 강사들, 그 순사기꾼들이라고 했어요. 내가 박스형 문제 안 나온다고 분명히. 근데 함부로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이번에 한국사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 박스형 문제가 나온다더라라고 애들한테 자기가 아는 경찰청 사람들한테 들었다는 식으로 2주 전, 3주 전부터 냄새 피우면서,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수십 통 받았습니다. 이거 사실이냐고. 선생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박스형 문제 좀 훈련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사부님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음 청 불신족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진짜 코멘트 거기다 적어놨죠. 그렇게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경찰 수험생들, 순진한 경찰 수험생들을 현혹한 원장, 강사들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학원 강사들 택도 아니게 박스형 학원 모의고사에 박스형 문제만 잔뜩 넣어놔갖고 애들 이상한 쪽으로 공부시켜갖고 수험생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현혹시킨 학원 강사들, 한국사 강사들 졸라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 이걸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